더 글로리 파트 2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연진의 엄마 홍영애는 무당에게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됩니다. 이름에 이응 들어가는 애들은 살이 끼니까 피하라고 했어 안 했어? 손명호, 김, 경, 안. 어? 너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네? 사실 이 장면은 마지막 장면의 복선인데,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뼈가 아리게 억울해하면서 억울해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억울하지. 그 말은 해도 내가 해야지. 네가 왜? 뭐가 억울한데 내가? 자신이 당연히 손명으로 살해했다고 생각하는 박연진. 하지만 사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죠. 나 좀 살려줘. 저기 내 살려달라고 씨발. 사실 손명호는 박연진에게 맞기까지는 죽기 직전이었고, 진정한 막타는 김경란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는 건 문덕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데? 넌 이미 아는 것 같으니까. 손명호가 죽은 거, 손명호 죽인 범인은 박연진이어야만 해. 김경란이 연관돼 있다는 떡밥의 힌트는 은근히 많이 알려줬었습니다. 폼에서 했다고? 왜? 연진이가 지워달래서. CCTV를 같이 삭제했던 장면과 이모, 이거 초록색이지? 빨간색이 섞였네. 어디에? 박연진의 구두에 묻은 피를 보며 경란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고, 살인의 도구인 양주병을 숨기고 있기까지 하였죠.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박연진은 재준이한테 입 다물고 본인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말한 이름에 이응이 들어간 주위사람. 박연진의 추측으로는 복수를 계획하는 문동은, 들키면 큰일 난다는 걸 예감하여 항상 불안해했던 대상인 남편 하도영, 그리고 여러모로 자신을 협박했던 손명호가 있었죠. 하지만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박연진 주변 인물은 대부분 이름에 이응이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이 모든 일을 계획한 문동은 역시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며, 재평건설 이사 자리를 운운하며 입에 담지 못할 제안까지 하며, 쓰게 해주면 한 1,000만 원 깎아주고, 안 쓰고 그냥 싸게 해주면 1,000 더. 협박했던 손명호. 박연진의 학교폭력의 결정적 증거 영상을 뿌리며 연진의 날아가는 길에 크게 한 건 도와준 이사라. 해본 아이스데이다. 씨발년아. 그때 문동은 아니었으면 너였다고. 네가 제일 싸구려 장난감이라니까. 연진의 나락을 제일 반겨했던 인물 최혜정. 야, 너 X됐어 연진아. 심지어 박연진의 폭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었었던 엄마 홍영애마저 이름에 이응이 다섯 개나 들어가면서 배신할 것이라는 복선을 주었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죽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제일 첫 피해자 윤소희 또한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며, 박연진의 학폭을 법적으로 막아주었던 홍영애의 친구이자 경찰서장이었던 신영준 또한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면서 하와이 드립으로 배신 칠 것이라는 걸 암시해줍니다. 요즘 다 하와이 가더라고. 남편 하도영 역시 이응이 3개나 들어가는데, 하도영은 사실 연진이가 본인 말대로 했으면 손절까진 치지는 않았을 거고, 무대응이 답이란 뜻입니다. 이럴 때 평소에 하대하던 강현남한테까지. 박연진의 주변 인물 중 유일하게 이응이 안 들어가는 인물, 네, 전재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전재준마저 빠른 손절각을 보여주죠. 못 막네 이건. 오케이, 엄마 쪽은 손절. 뭐 어쨌든 슬픈 날씨의 엔딩까지 상당히 많은 떡밥을 줬었더라고요. 오늘은 더 글로리 파트 2의 결말 떡밥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